네, 오늘 토큰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이 토큰과 관련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큰 증권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토큰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합니다. 분산 원장 기술이요? 네, 네, 이게 이야기 어떤 어려운, 기술인가요? 이야기 어려운 말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분산 원장 기술은 가상화폐 등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말합니다.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으로 공동 분산 및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말하는데요. 네, 증권과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결합된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증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이나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의 개념을 음식과 그릇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을 음식,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릇도 달라집니다. 최근 새로운 음식, 즉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식과 이렇게 그릇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토큰 증권이라는 그릇에 어떤 음식들을 담을 수 있나요? 네, 금융위는 비정형적 증권을 이 토큰 증권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형적 증권이요? 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존의 증권은 정형적 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 등 새로운 형태의 증권은 비정형적 증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즉, 토큰 증권을 활용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을 법적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정형적 증권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우선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미술품이나 소호 등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인 투자계약증권입니다. 수익증권은 고객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인데요. 이러한 수익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이 아닌 토큰증권과 같은 새로운 발행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카사나 음악 저장권에 투자하는 뮤직하우가 대표적인 수익증권 업체입니다. 네, 뮤직하우는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토큰증권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인데요. 네. 토큰증권은 이외에도 더 다양한 가치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되고 유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이 직접 증권을 전자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해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주식 시장 중심의 증권 유통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투자 계약 증권이나 수익 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토큰 증권은 이 조각 투자가 가능한 증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토큰 증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가요? 현재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시장은 아직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걸음마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토큰증권 1호 상품 발행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조각투자업체에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그리고 소조각투자업체인 스타키퍼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각투자 전성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모였는데요.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1호 상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증권성을 인정받은 5개 조각투자 업체에 제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통과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가 벌써 4곳이나 되는 상황인데 근데 왜 아직도 그 상품화가 되지 않은 건가요? 1호 상품도 안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가치 산정 문제가 리스크로 따르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기업의 실적이나 경쟁사와의 비교, 할인율 적용 등을 활용해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조각투자 시장은 가치평가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최근 조각투자업체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가치 산정에 가로막혀서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모회사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기초가산 가치 산정의 객관성 문제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사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이달로 미뤘습니다. 이외에도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등도 모두 제출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9월 증권신고서를 예고하긴 했지만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들은 이달 상품 출시를 위해서 미술 자산 가격의 객관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호 상품을 서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내놓느냐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조각 투자 업체들 외에도 증권사들도 토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도 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토큰증권을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증권의 인프라는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 즉 도로나 신호등, 표지판 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큰증권의 유통이 원활해지도록 증권사나 은행이 도로를 깔고 신호등을 설치하며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인데요. 아직 법적으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6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토큰증권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산 원장을 검증하고 토큰증권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을 정립하고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서비스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권사 간 공동 분산원장을 구성하게 되면 구축과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프라 경쟁에서 벗어나 토큰증권 사업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사를 대량 확보하고 상품 발행이 유통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삼사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9월 21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제도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시스템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 뭐 증권사들이 이렇게 컨소시엄까지 구성을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은행들도 진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토큰 증권 플랫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우리은행은 토큰 증권 발행과 청약, 계좌 관리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큰 증권의 발행 기능을 특화할 예정이며 2년 뒤인 2025년 초를 정식 출시 목표 시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토큰증권 인프라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국내 금융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시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토큰증권 시장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완전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큰증권 인프라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출발 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완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나 은행, 조각투자업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빠르게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꼽는 상황입니다. 네.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10월 중순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세부 법령과 기술 표준 등을 마련하려면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법제화 속도의 이 활성화가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